백은종 씨, 서울의 소리, 때려잡는 거 전문인 사람. 아직도 어떻게 검찰에 안 잡혀가는지 몰라. 우스갯소리로 하지만 윤종이 형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던 그 3월 12일 날 제가 이렇게 여기서 여의도 앞에서 서해를 보고 있는데 내 6미터 앞에서 온몸에다가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렀어. 그래서 거의 죽다가 살아났는데 다시 산 인생 나름대로 어떤 우리 쪽 진영 사람들은 과격하다고 얘기도 하긴 있지만은 그런 거침없이 자기 소신대로 모든 사람 마음에 들 수는 없죠. 짧게 우리 백은종 선생의 인사말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노무현 대통령 14주기입니다. 여기 써있듯이 역사는 더디다 그러나 진보한다. 이건 노무현 대통령 14주기 추도식을 맞이해서 현실에 절망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로하는 이번 추모제라고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진보는커녕 후퇴해가지고 지금 50년, 100년 뒤로 이렇게 현실이 어묵한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함께 힘을 모아주십사 이렇게 호소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노무현 대통령 14주기 추도식을 추모하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